오늘 아주 급등을 했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보겠습니다. 네. 수익이 53%가 나셨어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저 동그라미 때 사셨는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쏠 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매수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하셨죠. 고점에서 와.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부러워요. 매수한 시점이 정말 그 반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30%. 맞아요. 네.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네. 오늘장에서 이제 아마케와 관련된 또 뉴스가 터지면서 주가도 상한가 근처까지 바로 쏘아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급등에 나올 때 매도를 하려고 했다가 더 오를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참으셨다고 해요. 아하. 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또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남겨주셨거든요. 네. 자, 이미 54%의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과연 레고캠바이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레고캠바이오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매도입니다. 매도. 아, 최병훈 전문가는요? 보유입니다. 보유. 예, 좋습니다. 엇갈렸죠? 자, 그러면 매도해야 되는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마케에 대한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학회가 다음 달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네. 학회에서 이제 여러 파이프라인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작용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중항체에 대한 또 이제 전임상 결과도 최초로 공개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그대로 발현이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4월 달 기대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더 발현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지금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또 단가가 신고가를 또 새롭게 달성을 한 단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역사적 신고가로 또 흘러가버리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신고가 흐름 나타나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꾀하시는 것도 좋지만 누구나 수익 중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좋아서 매도라기보다는 이제 신고가 달성을 했으니까 약간의 또 분할적인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완전하게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뭐 8만 원으로 가든 8만 5천 원으로 가든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는 뭐 8만 원, 8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 차분하게 한번 분할 매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저점에서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이 추가적인 수익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또 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 7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 구간까지 뭐 보시고 만약에 요 정도 구간 이탈을 하면 어찌됐든 학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온 거고 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또 무언가 엄청난 성장성을 담보해서 쭉쭉쭉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차분하게 분할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역사적 신고가 이런 거 신고가 할 때 약간 조심하자라는 관점이시기 때문에 네. 더 가더라도 우선은 리스크 테이킹을 좀 줄여보자는 거고요. 자 최병훈 전문가는 반대로 보유 의견이십니다. 네. 바이오 중에 HLB 네. 그다음에 레고캠 바이오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세가 HLB 코스닥 네, 그 시가주 100등 종목 중에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가장 좋고 모양이 ABL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래서 뭐 시세는 더 나을 걸 보이고 지금 오늘 전임상 결과가 이제 처음 공개된 게 네. 이게 이중 항체 근데 이게 항체 약물 접합체로 해서 동시에 표적 세포를 이렇게 그렇죠. 표적 항문체로서 하면 다른 부작용 안 생기게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제 지 같은 데 이런 데 다시 앞으로 할 게 임상 결과도 나올 거고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게 많아서 이게 아주 그리고 기술 수출에 앞으로 여러 개 많이 파이프라인도 있어서 좋을 걸로 보여서 저는 네. 추세적으로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9만 대 3배 정도 찍을 걸 보이고요. 네. 충분히 더 올해는 전체 바이오 이 섹터가 네. 전체 좋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팔지 않고 워낙 사신 단가가 잘 하셨어요. 5만 원대 정확히 사셔서 이 정도의 사기가 쉽지 않은데 사가지고 바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본전만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한 7만 손절가를 7만 원 정도 손절하고 그냥 한번 좀 꾸준히 좀 보유해서 추세가 나올 때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 일단 단기적으로 9만 3천 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께 궁금한 게 사실
이 바이오를 다 괜찮게 보는 상황에서 바이오 내에서도 저는 항암제하고 비만치료제 이 두 개를 딱 선상에 놔야 되는데 어떤 걸로 지켜보세요? 네. 원래 앞으로 시대는 비만치료제죠. 시장은 훨씬 큽니다. 항암보다는. 그래서 암이 하나의 암이 한 10조 정도 시장이 되면 비만은 그거에 뭐 몇 배가 넘죠. 그 정도로 비만이 가장 우리나라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네. 기업들이 앞으로 나오겠죠. 뭐 미국의 제약사들이 뭐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앞서갈 수도 없고 일단 거기서 벌써 선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부터 우리가 따라가더라도 28년도 뭐 27년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보다는 지금 우리는 이제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뭐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쪽이 좀 우리나라 상황에 맞췄을 때는 항암제 쪽이 낫다. 전문가님 의견은 또 어떻습니까? 저도 비만 치료제 쪽으로 보고 있죠. 네. 왜냐하면은 비만 치료제가 비싸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약값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네. 지금 이제 한 달 맞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 그래요? 한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저는 그래서 참 순수하시네. 한 달 150만 원에서 비만이 치료된다라고 하면 헬스 장비 150만 원 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반년은 그래도 한 방이면 한 방이면 그렇게 하겠다. 한 방이면.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반년은 뭐 먹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요새 또 저희 또 앵커님들하고 또 저희 굉장히 운동이 핫한 주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저는 뭐 근력 운동가 그다음에 요새 또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유산소 운동 달리기 그다음에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 타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요새 한 10분 20분도 화가 납니다. 네, 정말 하면은 많이 탔다. 한이 조금 며칠 쉬신 것 같은데.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래도 비만 치료제 나오면 맞을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면 정말 이제 이 내 몸을 바뀌는 건 저는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는 가격으로 그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비만 치료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시장 자체도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저는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비만 치료제 쪽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분명하게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도 결국에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쪽은 꾸준하게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침 또 생각나는 게 한국BNC가 저번 주에 저희가 추가 매수 하셔도 된다. 맞아, 네. 말씀을 드리고 나서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쪽은 꾸준하게 좀 지켜보셔야 되고 뭐 암 관련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또 저도 암이 무섭거든요. 그럼요. 가족력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렇죠? 결국에는 또 이제 암이 또 이 결국에는 우리가 개발을 잡아야 하고 잡아야 되는 그러한 또 이제 질병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또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런 학회 모멘텀이 있을 때에는 이제 암 관련된 종목들 좀 지켜보면서 비만 치료제는 꾸준히 암 관련된 종목들은 뭐 임상이나 학회 관련된 이슈 있을 때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약간 이런 질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관련된 레고캠 바이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 먼저 했는데요. 매도 의견을 좀 주시면서 목표가는 8만 원. 높다. 아, 더 갈 수도 있지만 신고가 땐 조금 조심하자. 그런 관점에서 8만 원, 손절가 7만 5천 원이고요. 이제 최병훈 전문가께는 또 임상에 대한 기대감, 또 이 회사가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관점에서 보유, 투자 목표가 9만 3천 원,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하셨습니다.